생각보다 대단한 노래라고 느끼는 게 이 노래로 인해서 좀 파생된 노래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가사도 그렇고 뭐 멜로디 이런 것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뮤지션들한테 영향을 줬을 것 같은 느낌. 고린샤미나상 쿄키 구타와 그린이라고 읽는 거 맞죠? 그린의 키세키입니다. 13년 전 노래고 일본에서는 진짜 굉장히 유명한 노래라고 하네요. 13년 전의 노래인데도 원래 뮤비를 보려 했는데 뮤비에 자막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쉽지만 가사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볼게요. 키세키 이 반주를 들었을 때 어떤 노래일지 대충 짐작이 가는데 이런 느낌. 사랑 노래. 오. 가사 가사가 굉장히 좋네요. 잠시만. 야, 가사. 가사에 대해서 끝나고 말할게요. 가사 진짜 좋다. 너무 좋고 키세키 미세스 그린 애플이 아니라 여기가 원조였네. 오 라이브 랩까지 있어? 배경이 그려지긴 하네요. 가 사랑스럽다. 보다 대단한 노래구나. 아유, 너무 좋아 이거.
아, 생각보다 대단한 노래라고 느끼는 게 이 노래로 인해서 좀 파생된 노래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가사도 그렇고 뭐 멜로디 이런 것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뮤지션들한테 영향을 줬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여기 키세키, 그러니까 키세키 키세키 이 단어 말장난이 저는 미세스 그린애플 그 보쿠노 코토에서 처음 봤거든요. 근데 여기가 원조였어? 솔직히 심심한 노래일 줄 알았는데. 아, 딱 이 첫 소절 들었는데 뭔가 그 일본의 사실 그 노을진 풍경이 생각나는 스이에이센 그 뮤비 그 장면이 딱 생각나는 노래였어요. 딱 노을 질 때 가사로 너무 사랑스럽잖아. 와, 여기서 이 분주 준 거 좀 놀라웠어. 둘이서 걸었던 희생기, 우리의 만남은 만약 우연이라면 소레테 희생기. 멜로디 너무 좋다. 막 한국에서는 좋아해가 스키고 사랑해가 이제 아이시데루로 번역되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제 아이시데 이 말을 굉장히 무거운 표현이라고 들었어요. 진짜 뭐 결혼한 사이라던가 그럴 때만 쓰는. 근데 이 아이시데루자 마다 타리나이케도. 와, 이거 얼마나 이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아이시데루자. 제가 놀랐던 가사가 여기 내 오른손이랑 뭐 내 오른손 맞나? 아 이거야 너의 오른손이랑 내 왼손. 그러니까 손을 잡을 때 나의 오른손이랑 상대방의 오른손이랑 만날 수 없잖아요. 서로 한 명은 등 돌리면서 걷는 거 아닌 이상 이 표현도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같이 걸어가면서 걸을 때 너는 오른손이고 나는 왼손 딱 상상해 가잖아. 보다 나는 벌스가 더 좋네. 아, 이런 라인 배치도 너무 좋고. 근데 랩은 뭐 그러니까 랩이 트렌드가 지금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이런 랩이 올드하게 들리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이때 당시에 이 랩은 그냥 대중적인 그런 랩이었으니까. 깔끔하잖아. 마지막 후렴은 1절의 후렴이랑 2절의 후렴 합친 느낌.
뭔가 학교 졸업식 이런 데에서도 굉장히 많이 불렀을 것 같아요. 야, 아니 가사를 봤는데 진짜 어리석은가 많이 봤던 가사들이 있는데 뭐 영향을 줬는지 안 줬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 좀 영향을 많은 뮤지션들한테 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졸업식, 학교 졸업식에서도 굉장히 많이 불렀을 것 같고 왜 그 당시에 인기가 있었고 지금까지도 인기가 많은지 알 수 있는 노래였다.